수도관은 시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여 인류 건강에 기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500여 년 전 주철관 개발 이래 수도관은 현재까지도 부식, 녹물, 깨지는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지진으로 인한 파손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PPI는 내구성과 내진 성능을 갖춘 IPVC 수도관을 개발하였습니다. 긁힘 및 찍힘으로 인한 파손 문제를 해결하였고 여가 신속한 조건에서 탄력 및 힘 강도 시험을 통해 뛰어난 성능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IPVC 수도관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PPI는 2014년 서울 ISO 국제표준화 총회에서 새로운 국제표준을 발표하였으며 이 내용은 전 세계 163개 회원국에 배포되었습니다. IPVC 수도관은 글로벌 위생재단 NSF 인증도 획득하였습니다. NSF가 사전 수시 점검을 통해 IPVC 수도관의 품질을 더욱 확실히 보증합니다. NSF 인증과 미국 육군 공병대 FED 승인을 통하여 총 면적 15제곱킬로미터의 평택 미군 기지에 12인치를 비롯한 정규격의 IPVC 수도관이 총 150킬로미터 이상 시공되었습니다. IPVC 수도관의 우수성을 먼저 알아본 미국 최대 수돗물 공급업체 아메리칸 워터사와 미국 수도협회에서는 2년여에 걸친 100년 수명 검증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테스트 결과 IPVC 수도관은 미국 수도관을 월등히 상회하는 뛰어난 물성을 입증하였습니다. So that means it is equivalent to 100-year design life. IPVC 수도관의 100년 수명 검증으로 PPI는 아메리칸 워터사와 정식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코넬 대학교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지진에서 95% 이상 생존하는 내진용 IPVC 수도관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해안과 가까워 금속관을 쉽게 녹슬게 하는 공격적인 토양 탓에 1980년부터 금속관을 2, 3년마다 11번 재시공해오던 미국 뉴저지 롱브랜치 현장에 12번째로 IPVC 수도관이 시공되었으며 이외에도 세인트루이스, 뉴저지 멘빌시 그리고 지진 다발 지역인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도 시공되어 향후 100년 이상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 테스트베드에 400mm IPVC 수도관을 LH공사는 630mm IPVC 수도관을 시공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수도관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로부터 국가재난안전제품인증을 2021년 환경부로부터 공공혁신제품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시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여 인류 건강에 기여하고 100년 이상 사용으로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100년 수명 IPVC 수도관입니다. 감사합니다.